안녕하세요. 소다맘입니다. 제가 또 부지런히 점심을 먹고 요 아이들 보러 왔습니다. 아 진짜 먹마가래. 하루하루 다르게 꽃이 풍성해지고 있죠. 지금 노란 애는 완전히 아직도 꽃송이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요. 물봉숭아, 임파첸스도 이렇게 하나가득 피어졌고요. 분홍색, 진분홍, 먹마가래 이렇게 활짝 피어 있고요. 대머루는 항상 이렇게 이 노란색 자기 색감을 이렇게 아주 예쁘게 뽐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노란색 겹 목마가렛이에요. 정말 예쁘죠? 그리고 하얀색은 이제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 아이들이 키가 크지 않고 이렇게 나지막하게 이렇게 해서 꽃을 아주 피워주고 있는데요. 너무 예뻐요. 진짜 우리 꽃밭 진짜 너무 예뻐서. 진짜 이렇게 꽃밭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 처음부터 이렇게 해오면서 정말 볼품 없었던 저희 꽃밭이 이제 나름 이렇게 눈요기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꽃밭이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와, 또 여기 미모사 지금 제가 여기다 묻어놓기는 했는데요. 요 아이가 여름에 조금 힘들 수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 묻어놨는데 지금은 아주 한번 만져볼까요? 만져보면 얘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 같아서 짠! 그죠? 신기하죠? 이렇게 이 아이 지금 이제 이 임시로 여기다 이렇게 심어놓기는 했는데 모래가 많이 섞인 마사가 많이 섞인 흙에다가 화분에다 심어줘서 여름에 비 안 맞도록 해줘야 되겠어요. 와 여기 또 이렇게 토플도 많이 피었네요. 많이 피었고 한려나도 너무 예쁘. 아 진짜 꽃 따주기가 너무 바빠요. 이렇게 부지런히 따주니까 예쁜 꽃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얘네들은 제가 가위를 항상 들고 다니는데 지금 제가 저희 꽃밭이 과연 크기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제가 저 끝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왔거든요. 세어보니까 제 발걸음으로 75 발걸음이 되더라고요. 작은 거리가 아니죠? 굉장히 큰 거리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꽃을 채워가고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꽃밭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아 진짜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에게 또 꽃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토동 사장님도 계시죠. 산들 야생화 사장님도 계시죠. 또 예쁜 사장님 계시죠. 제가 사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렇게 또 꽃을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하나하나 이렇게 또 채워가고 있습니다. 또 예쁘게 씨앗 뿌려서 예쁘게 심으라고 또 꽃 보내주신 은하의 정원님도 계시죠. 진짜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또 이렇게 꽃밭 예쁘게 가꾸라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또 오셔서 영상 봐주시면서 으쌰으쌰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꽃들을 예쁘게 키우고 있습니다. 비댄스 이제 요 아이도 이제 색이 이제 어떤 색인지 알겠네요. 요거는 핑크색이에요. 요거는 핑크색. 요거는 이거 무슨 색이라 해야 되죠? 노란색 계열인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요거는 아이보리 색깔이에요. 아, 정말 색이 너무 예쁘죠. 지금 요 자리 뭐지 튤립 여기 나중에 꽃핀 튤립은 아직 캐지 않았어요. 이제 구근을 이제 캐내야 내년에 아니면 겨울이 오기 전 11월 달 가을 좀 시원해지면 뭐 11월 달 전에 이렇게 저 구근을 또 심어줘야 되니까 이제 또 뽑아놔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잎이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갈색으로 변하면 그때 뽑아주려고 아직 뽑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자리에다 이렇게 비댄스를 심었거든요. 비댄스는 월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여기서 마음껏 자라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추워지면 그때는 이제 집으로 화분에 담아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아우 클레마티스 활짝 피었습니다. 클레마티스 이렇게 활짝 피었어요. 얘가 피면서 조금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어제가 되게 예뻤었는데 오늘은 조금 달라졌네요. 지금 요 아이들 이렇게 피는 중이고요.
플레마티스 이제 내년에는 엄청 자라서 여기 이거 담장에다가 걸쳐주면 아주 예쁘게 올라가겠죠? 어머 얘네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면서 꽃을 또 달고 올라오네요. 여기도 어머 얘네들 어머, 너무 신기하다. 어 너무 예쁘겠다 진짜. 이런 것도 다 토동 사장님 이렇게 또 후원해 주신 꽃들이에요. 자, 또 지금 이거 보실래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이거 꽃 이름을 몰랐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산조야생화 사장님한테 이거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좁쌀풀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펜스테몬이라고 여기 이렇게 펜스테몬이라고 이름표까지 해놨잖아요. 펜스테몬이 아니고 얘는 좁쌀풀이래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작년에 여기다 좁쌀을 심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좁쌀풀 꽃이 이렇게 월동이 잘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요 꽃 피면 진짜 요 꽃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아직 벨가못은 이제 꽃을 물었어요. 여기 꽃을 물었어요. 이제 조만간 꽃이 피어주겠죠. 이 꽃은 왜 이렇게 마른 거예요? 아 망대다. 망대는 말라도 상관없어. 그리고 이거 제가 여기다 마편초 심은 기억이 없거든요. 저는 여기다가 숫잔대를 심어서 작년에 숫잔대 엄청 이쁘게 봤는데 다육하우스님이 이거 보시더니 마편초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 끝에 아따고 저 끝에 꽃을 보니까 진짜 얘 마편초인가 봐요. 이게 마편초가 맞아요? 꽃은 마편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편초라고 하니까 마편초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 꽃을 보니까 진짜 마편초 맞죠? 와 진짜 이 아이들 다 꽃품 벨가못도 꽃피고 또 접시꽃도 꽃피고 저기 뭐야 제 마편초도 꽃피면 여기 진짜 환상적일 것 같아요. 진짜 멋있겠죠. 빨리 꽃이 피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백두산 기린초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도저히 헷갈려서 죽겠어요. 자지간 무슨 꽃이면 어때요? 이름을 모르면 어때요? 자지간 기린초꽃? 아, 자지간 이것도 노랗게 피는 꽃. 어쩜 이렇게 한 겨울을 지났는데 이렇게 풍성해질 수가 있죠? 아 정말 번식력 대단합니다. 와 진짜 우리 꽃 진짜 제가 다 담아드리고 싶은데 시간은 없고 예쁜 꽃은 너무 많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숙근 비올라 이 아이들 어쩜 이렇게 지금 한참 이렇게 만개를 하고 계속 꽃대가 계속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아유 풀은 여전히 그 속에서 풀도 피워주고요. 이거 사계 소국도 제가 계속 지는 아이 잘라주고 하니까 이렇게 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다 죽어가든 얘네들 이름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아 생각났어요. 쓰고 아이들 비실비실한 아이들 갖다 묻어놨더니 물을 주고 하니까 야 땅 힘이 대단합니다. 요 싹이 나는 거 보세요. 수국은 정말 생명력 대단합니다. 이게 여기도 다 죽은 것 같은데 다 이렇게 싹이 나오고 있어요. 대단하죠. 땅의 힘 대단합니다. 요거 운남국화인데요. 제가 이렇게 순을 한번 쳐줬어요. 순을 쳐서 입꽂이를 했는데 잘 되겠죠? 플록스도 이제 또 꽃이 맺혔네요. 아 여전히 예쁜 우리 집. 이거 빼놓을 수 없죠? 데모루 아이들. 와 진짜 예쁘다 예뻐. 요거는 이제 또 잘라줘야 돼요. 요거는 이제 또 잘라주면 또 계속 올라와요. 이렇게 잘라주고 잘라주고 지금 오늘 또 제가 어제 또 새로운 아이 심은 거 보여드릴까요? 그러기 전에 또 요거 빈돌이 분홍색 빈돌이 제가 이거 엄청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예쁘른에서 요걸 하나 사고 싶어서 그랬더니 사장님이 물량이 없다고 모자란다고 안 된다고 하셔서 저를 못 데리고 왔어요. 그랬는데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 영상에 나눔을 하신다 그러길래 제가 또 구입을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나는 빈돌이는 우리 집에 드리지 못하겠네 그랬거든요. 근데 요 토동 사장님이 요것도
저 주셨어요. 지금 요거 땅에다 심으라고, 요 밭에다 심으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데리고 왔거든요. 이따 저녁에 또 요 빈돌이, 분홍색 빈돌이 이제 심을 거예요. 아, 요 아이가 진짜 꽃 예쁘잖아요. 요렇게 꽃이 지금 이렇게 저 가는데도 꽃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분홍색 빈돌이 생겼답니다. 초동사장님 고마워요. 예쁘게 키울게요. 아유, 꽃길로 가고 있는데 저쪽에 어제 새로 심은 꽃 보러 가고 있는데 요 아이가 또 자기도 담아달라고 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요거 뭔지 아시죠? 구름국화예요. 구름국화가 여기 밖으로 나오니까 꽃을 계속 이렇게 예쁘게 보여주고 있네요. 너무 예쁘죠? 사랑스러운 구름국화. 요거는 그냥 땅에 안 심어주고 그냥 화분에서 그냥 키워야 되겠어요. 얘는 좀 이렇게 지피식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냥 요 화분에서 곱게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그냥 놔뒀어요. 요거 너무 이쁘죠? 요거 노벨리아. 요것도 산들 야생화 사장님께서 요거 주셨어요. 꽃밭에 심으라고 주셨는데 너무 예쁘죠? 꽃 모양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요 아이는 지금 제가 심으면서 한번 싹 다 잘라주고 싶었는데 그래도 아직 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는 부분만 이렇게 따주고 있어요. 얘도 한번 이발을 하듯이 싹 잘라주면 새로 꽃대가 올라와서 너무 예쁜데 요 자체로도 너무 예뻐서 제가 아까워서 그냥 꽃이 진 부분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주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거는 월동이 안 돼요. 그래서 요 아이도 이제 나중에는 다 들여 가야 되겠죠? 그래서 베란다 월동을 한번 시켜보려고요. 우와, 우리 집 이거 풍로초 보세요. 겹풍로초 너무 예쁘지 않나요? 꽃이 이렇게 엄청 많이 피고 있어요. 확실히 여기 밖에 나오니까 해도 좋죠? 통풍도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요거는 겹 핑크 겹 풍로초입니다. 와, 우. 열무가 이렇게 예쁘게 꽃이 핀 거예요. 열무. 어머, 요거 깔아서 점점 색감이 점점 예뻐지는 것 같죠? 아, 그리고 이번에 제가 또 로벨리아, 이거는 스쿤이에요. 요거 꽃 모양도 저거 로벨리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는 스쿤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로벨리아예요. 그래서 스쿤이라고 하는 거는 월동이 된다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요거는 스쿤 로벨리아. 그래서 한번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여기서 이제 꽃 피면 예쁘겠죠? 여기 또 펜스테몬. 이 아이가 펜스테몬이에요. 요 아이가 펜스테몬인데 작년에 월동을 못했어요. 엉뚱한 아이를 그냥 펜스테몬이라고 계속 그랬는데 입도 보니까 오늘 보니까 완전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근데 요거 작년에 저는 요 색깔이 아니라 좀 더 진한 완전 자줏빛 나는 그런 색이었었는데 요거는 이렇게 좀 붉은색 주홍이라 해야 될까요?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유, 이렇게 모종한 아이들, 성질 급한 아이들은 벌써 이렇게 꽃대 불고 꽃대를 이렇게 달고 꽃이 이렇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요거 보실래요? 메리골드. 와, 여기 앞에 노랗게 피어지면 정말 예쁘겠어요. 봉숭아도 요런 아이들 지금 이렇게 다 뿌리 활착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메리골드는 이제 꽃이 필 땐가 봐요. 벌써 다 꽃대를 물었어요.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습니다. 아, 꽃 피면 진짜 예쁘겠죠? 산들 야생화 사장님이 후원해 주신 아이들이에요. 요거는 제가 이름을 확실히 기억 못하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미역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상에 보니까 미역치가 아닌 것 같고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노루오줌이라는 거예요. 노루오줌. 이렇게 이제 꽃 피려고 꽃대를 이렇게 달고 올라와 있고요. 노루오줌 두 개 주셨어요. 얘가 아마 핑크색이고 얘가 서로 색깔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얘는 이제 꽃이 이렇게 조금씩 피고 있죠? 이것도 노루오줌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꿀풀.
요거 꿀풀이에요. 요거는 하얀색 꿀풀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요런 아이들이 막 달려있던 거예요. 그 화분에 요런 아이들이 있어서 요 아이들을 떼다 보니까 꿀풀이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요 아이를 이렇게 심었답니다. 이렇게. 꿀풀이 있고요. 요거는 무슨 국화인지는 모르겠어요. 국화 아이들 조그만 소분에 있던 거 네포트 주셨는데 그냥 여기다가 그냥 모듬으로 심었어요. 그리고요. 요거 에린지움이라는 아이예요. 요거는 가격이 좀 나가는 아이인데 요것도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요 꽃이 굉장히 궁금하답니다. 요게 에린지움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백두산 털이? 아, 백두산 털동자. 요거는 제가 샀어요. 요건 전 주고 데려온 애고요. 이거 범부채도 산들야생화 사장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었답니다. 저희 꽃밭이 아직은 그래도 비인 자리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점점 하나씩 채워가고 있답니다. 여기 이렇게 또 점심시간 내에서 마음이 급하네요. 시간이 다 되니까 빨리 들어가야 돼서 예쁜 아이들 또 이렇게 보면서 또 예쁜 꽃들 후원해 주신 세 분의 사장님들께 감사 인사를 또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부모님들 올 시간도 행복하세요. 어머나 세상에 여기 백산 풍로초가 이렇게 꽃이 계속 피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까 다 꽃이 피고 있어요. 정말 예쁘죠? 아, 어떡하면 좋아. 알프스 안개 페랭이 이렇게 아주 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